안녕하세요. 종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AI를 활용한 조회수, 시청, 지속시간 늘리는 법.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제가 활동하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고, 나는 유튜버다 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곳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랑 이제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첫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공돌이 출신이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IT 업계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략, 기획, 마케팅, 신규 사업, 프로젝트 매니징, 이런 쪽 일들을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분석, 전략 수립 분야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조회수나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거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장 기본은 컨텐츠를 잘 만들면 되고, 또 썸네일도 잘 꾸며서 구독자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유튜브 AI는 나의 관심사에 내가 올린 영상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실례를 제가 들어보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의 주 시청층입니다. 그래서 제 주 시청층은 45에서 54세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5세에서 64세. 아무래도 좀 자연을 다루다 보니까, 자연 중에서도 좀 이렇게 버섯을 딴다거나, 족대나 삽으로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 시청층이 좀 이렇게 저보다 형님들, 삼촌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이모님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분들께 좀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추어탕을 끓여 먹는 영상, 제가 직접 논해서 옛 방식대로 삽으로 미꾸라지를 잡고 추어탕을 끓여 먹는 요 일련의 과정을 10분짜리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기획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를 2월 25일에 하고 27일날 이틀이 지나서, 과연 나의 영상들을 누가, 어떤 영상들이 나의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는가 들어가 봤더니, 63.4% 가장 많이 제 영상을 추천한 게 영월 자연 임야 조정 불가 2억 원. 이건 뭐죠? 땅 판다는, 임야 판다는 그 광고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려 63.4%.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엄청 많이 추천했네 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저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제 미꾸라지 영상을 올리기 전에 봤었습니다. 한번 누구나 관심 좀 있잖아요. 임야가 2억 임야면 어디 있는 거야,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관심이 있어서 제목을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제 동영상을 추천하는 상위 1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대질, 이거는 제 영상이고요. 세 번째 추천하는 영상은 버섯에 관한 거죠. 제가 그 고기 잡는 거와 버섯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제 주제에 부합되긴 하지만 제 영상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엉뚱한 영상이 제 동영상을 추천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가장 많이 추천하는 영상은 바로 제가 본 영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편적인 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관찰한 결과, 유튜브 AI는 굉장히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요소를 감안하는 것 같은데, 가장 그 초기에는 내가 본 영상,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관심사인 거죠. 내 관심사에 내가 업로드한 영상을 추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도 내 관심사로 동영상을 만들 테고, 그러니까 내가 주로 보는 영상이 결국은 내가 만드는 영상과 아무래도 좀 비슷한 그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런 영상 쪽에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이제 3월 6일입니다. 지난번 2월 27일이었죠. 2월 27일에 보고 그 다음에 지나서 3월 6일에 보니까 이번에는 양수기로 농로 보를 퍼보았습니다 하는 영상이 17.5%로 압도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상은 다시 또 제 영상이고요. 그래서
그, 이 영상은, 그, 언뜻 보면 뭐, 양수기? 하면은 농기계잖아요. 그래서 뭐, 농기, 이번엔 농기계 파는 영상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제가 소통하고 있던 구독자분입니다. 그 분이, 그, 올리신 영상이고, 그 다음 3월 16일,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이거, 그, 촬영하면서 캡처한 건데요. 오늘은 42.8%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거의, 그, 압도적으로, 이분이 추천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떼붕어 조황,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 영상, 미꾸라지 잡기 다른 영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족대질, 그 밑에도 미꾸라지 잡기. 이제 딱 보시면 그 자리를 많이 잡았죠. 아까 3월 3일부터, 3월 6일부터, 영상들이 사실 이제는 AI가 제대로 된제 카테고리를 찾아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 양수기로 농후를 퍼부었다는 영상은 엄청나게 저를 압도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영상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이 저한테 떴을 때 저는 바로 들어가서 무슨 영상인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네,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봤고 뭐 좋아요 당연히 눌렀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무언가 하면 여기 조회수 보이시죠? 44만 6천 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낭미놈 물미놈이란 분인데 지금 구독자가 오늘 아침에 848명. 바로 그 수익 창출이 되기도 전에 흔히 말하는 네, 떡상 영상을 하나 올리신 분인 겁니다. 지금 이분이 막 떡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바로 이분 영상을 본 그런 구독자들한테 제 영상이 많이 추천이 되면서 제 전체 추천 영상의 42%가 바로 이분 영상에서 나온 겁니다. 유튜브 AI는 초기에 내가 본 영상, 내가 주로 소통하는 사람의 영상에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대로 자기의, 제대로 카테고리를 잡아가긴 하지만 그런 초기에 이제 잘못 자리를 잡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당연히 뭔가 제 영상이 충분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과가 제대로 된 포지셔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차트로 보겠습니다. 영상 업로드한 2월 25일부터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의 노출 클릭률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처음에 영상 올린 날은 클릭률이 꽤 높아요. 한 8%가 좀 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올리는 날, 올린 순간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를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 그래서 제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클릭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6%대까지 떨어집니다. 6%대까지 3월 3일까지 쭉 하향을 해서 6.3%에서 반등을 못하고 계속 가거든요. 제가 25일에 올렸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6.3%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서히 이제 반등을 시작하죠. 이제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는 9%를 넘겼습니다. 피크는 뭐 10%를 넘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완만하지만 노출 그 클릭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임야에다가 제 동영상을 추천한 상황,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제대로 된 AI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와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한번 볼까요? 네, 조회수 추이를 보시면 조회수도 그 처음에는 네, 일간 뭐 300대에서 600대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AI가 추천을 하고 또 보기는 보지만 어떤 이렇게 돌파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흔히 말하는 어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저도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고 하는데 그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이제 수익 창출이 시작된 제 수준에 맞는 정도의 그 노출만 해주는 거지, 아, 이 영상이 뭔가가 이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3일이 지나고 첫 주말을 맞으면서 그때 그 하루에 거의 한 900회 가까이, 700회, 800회 이렇게 노출, 찍히도록 노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좀 쉬었다가, 주초에 쉬었다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는 드디어 하루에 조회수 1000회를 넘었고요. 지금 현재 1.1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제 영상들 중에서 시간당 노출 조회수 상위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뭐제 경험상 떡상은 뭐 어렵고 사실 뭐 떡상을 기대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한 조회수 3, 4만 정도, 꾸준한 조회수가 나와서 조회수 3, 4만 정도는 충분히 목표는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처음에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추천이 됐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일도 없었고 그 클릭률도 뭐 처음부터 9%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평균이 지금 거의 10% 가까이 됐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클릭률이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그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소통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유튜브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보면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은 카테고리별로 일종의 뭐 생태계처럼 구성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꾸라지잖아요. 미꾸라지 잡이를, 얘가 좀 그렇지만, 네, 촌스럽지만, 미꾸라지 잡이를 예로 들면 어떤 미꾸라지 잡이라는 어떤 생태계 속에 여러 명의, 이 동영상을 올리는 여러 명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종이야, 저고요. 그리고 각각의 크리에이터들은 여기 빨간색 원처럼 자기의 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2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유명한 그 유튜버를 예로 든 거죠, 제가. 그 많은 구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또뭐 이렇게 넓은 네, 구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좁은 구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구독자층이 이 빨간색 원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처럼 서로가 공유하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구독자분이 저만 구독하고 다른 분은 구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같은 관심사들을 뭐이 사람 저 사람 구독을 하죠. 유튜브 AI는 이런 크리에이터들과 구독자들을 그물처럼 엮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거나 하면 서로 맞추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끼리의 동영상에 그 새로 올라온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추천을 해주고 서로 맞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독자들이, 각각의 구독자들이 또그 미꾸라지 생태계 속에 있는 다른 크리에이터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구독자들은 새로운 영상을 항상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한 사람은 뭐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또 어떤 그 사람만의 특정적인 좀 패턴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올리는 경향이나.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보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고 새로움을 누구나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바로 같은 카테고리의 동영상을 올리는 다른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그런 구독자들을 계속 잡아두고 그 카테고리로 유입을 시키고 또 서로의 구독자들을 믹스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 설마 그래? 진짜 그래? 하고 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표시한 새로운 구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올린 그 글을 보고 저의 그 논에서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끓여먹기 종이야의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미꾸라지잡이의 알고리즘 생태계로 여러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중에 종야의 구독자가 되신 겁니다. 뭐 구독자는 아니어도 종야의 그 이제 멤버가 된 거죠. 저를 통해서 이 생태계로 발을 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유튜브를 다시 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올린 다른 미꾸라지 영상이 여러분의 그 화면에 뜨죠. 첫 화면에 뜨죠. 그리고 또 다른, 뭐, 크리에이터 1, 크리에이터 2, 특히 크리에이터 2, 이분,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분의 미꾸라지 영상이 여러분한테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제가 말한 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꾸라지 월드에 들어온, 종이야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을 더 영향력 있고 더 동영상을 잘 만드는 크리에이터 2한테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다른 크리에이터 1번, 5번, 3번 이분들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추천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유튜브가 이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의 퀄러티, 이거는 뭐 화면미가 아닙니다. 완성도나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보고 빈도를 정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아, 이런, 정말 이런 알고리즘의 생태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유튜브의 AI는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을 서로 엮어서 망을 구성하고 그 주변의 구독자들을 또 서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믹스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생태계를 구성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동영상을 구독자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광고도 시청하게 만들고 그런 걸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바로 이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내 영상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싶으면 바로 내 영상의 생태계에서 놀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미꾸라지 잡는 영상, 뭐 아니면은 뭐 통발을 던지는 영상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올린다. 내가 또 그런 반려견, 뭐 예를 들어서 반려견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그런 영상을 같이 올리는 분들, 그런 올리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영상을까지 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생태계 속에 멤버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몇몇 가지의 카테고리들을 영상들을 올리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방송을 보시면 느끼시는 거 없나요? 뭐냐면 바로 야 종이야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올리던 영상과 전혀 다른 콘텐츠잖아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제 영상이 추천되는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구독자 늘리는 법 이런 조회수 늘리는 법 이런 영상이 뜨면 아예 클릭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굉장히 큰 모험이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인사이트를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 이거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제 영상이 도움될 만한 분들에게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 구독은 안 해도 되는데요. 이 영상 한번 봐 하고 카톡이나 아니면 카스 그리고 밴드 뭐 카페 이런 곳에 좀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제 동영상이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 노출률 나오겠습니까? 그냥 사장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공유를 통해서 봐주시면 그래도 제 영상이 살아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조회수가 보름 이렇게 지켜봐서 그래서 한 2, 3만회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시리즈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냐면 다음은 막구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최종 화면만 잘 써도 뭐 조회수 팍팍 늘어난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직접 다 한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 인사이트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초보 유튜버라면 같은 카테고리의 유명 유튜버들과 반드시 소통하라. 이거는 가서 구독하고 댓글 달고 또 뭐 좋아요 누르고 영상들 항상 끝까지 보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심심찮게 들리는 떡상 스토리 있습니다. 떡상 영상이 있어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니 아니면 유튜버에 내가 1등으로 댓글을 달았더니 뭐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그 댓글에 좋아요도 많이 붙고 구독자도 유입도 되고 또 덩달아서 내 영상도 떡상했다. 이거 어디서나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유명 유튜버의 동영상에 바로 같은 카테고리로 AI가 인식을 해서 제 동영상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이 본 A라는 동영상에 제 동영상을 추천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10만 명한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올 확률이 크죠. 유입될 확률이 크고 거기서 성과가 있다. 그러면 AI는 당연히 거기다 계속 노출을 더 증가시킬 겁니다. 빈도를. 왜냐하면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태계에서 서로서로 구독자들이 갈구하는 새로운 영상, 꾸준한 시청,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미 50만, 60만, 뭐 심지어 100만 간 영상도 있는데 이게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면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지가 꽤 오래됐다면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신규 시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과거 히스토리를 보고
이미 조회수가 많은 영상보다는 이제 좀 조회수가 많이 막 급증하는 영상, 올린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분은 구독자 대비, 다른 영상 대비 이 영상은 조회수가 되게 높네? 이런 것들. 그러면 바로 구독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이게 뭐 이기주의적이고 내가 그 동영상을 뭐 이용해 먹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내 동영상을 본그 시청자분들한테는 그 급상승하는 동영상이 또 추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 조회수가 급증하는 분은 더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는 그 동영상에 편승해서 내 조회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와 비슷한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가 저한테 와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당연히 있죠. 그러면 반드시 저도 가서, 네, 댓글을 달고, 또 동영상도 같이 보고, 또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네. 구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제 동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로에게 서로의 영상이 맞추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그 요즘도 항상 핫 이슈인 맞구동 문제 있잖아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영상을 봐주고 그러면 서로의 영상이 서로를 추천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비슷한 거죠. 맞구독을 하려면 나와 유사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들과 맞구독을 하라. 그래서 뭐 맞구독이 사실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뭐 아까 보신 것처럼 저도 좀 방송 계획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맞구독을 하려면 그런 전혀 근거 없는 이제 뭐 무작위로 그냥 그 내가 이렇게 골라서 아이 사람 해야지 이 사람 해야지 이 사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해야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리고 유튜브 AI가 꼬이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기존과 다른 주제의 영상을 올리려 한다면, 네. 왜냐면 저처럼 그뭐 산에도 갔다가 또 바다에도 갔다가 민물에서도 갔다가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크게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를 올리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며칠 전부터 내가 올리려는 카테고리의 다른 영상들하고 계속 미리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AI한테 심어주는 거죠. 아, 얘가 요즘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자꾸 이쪽을 보는구나 하는 걸 심어주고, 그리고 영상을 그 각각 다른 영상들을 매번 돌아가면서 올리는 것보다는 동일한 주제 영상을 두세 개를 올리고 또 다른 주제 영상을 두세 개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도 직접 경험한 건데요. 그 주제를 바꿔서 올린 첫 번째 영상은 사실 별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출 클릭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영상이 크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한 3, 4일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은 확실히 그 카테고리도 빨리 자리를 잡고 구독자도 잘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튜브 AI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주제의 영상을 올리려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제 경험과 데이터 기반에 따른 조회수, 그리고 구독,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올리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른 다섯 가지 인사이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동영상들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보시고 제 영상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유, 이 영상이 관심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꼭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네, 다음 주제로 다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